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무지 똥깨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제 원할머니 보쌈에서 보쌈이랑 매운 보쌈을 시켰어요. 족발은 어디라고? 여기 날라리 왕족발. 날라리 왕족발.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되게 유명해요. 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네, 매일점이 3개 정도 이게 시키고 이거 서비스래요. 와, 얼굴에서 네. 빛이 나요? 조명이 좀 세요 여기가. 딱 거의 집방으로. 네. 아, 아 일단 나는 일단 백김치부터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딱싹. 여러분들 딱쌈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백김치에 족발 한 점 좀 아껴 먹어야지 비싼 거니까. 그치. 이러 족발. 아이 그래, 너부터. 나부터? 어. 오케이. 시청자부터 한 입 싸드려야 되지. 매국수. 네, 딱. 우리 멀바님 일당이 기운 고맙습니다. 와.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 이거. 그치. 우리 멀바님이 2더기. 아 이렇게. 와 2더기 또 고추 하나 올리고. 만원 올리고 우리 멀바님이 3 더하기 3. 국물은 오뎅 국물이에요. 아 3 더하기 3까지. 나 이렇게 싸가지고 여러분들 한입 그냥 이렇게. 아 14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1 더하기 1 귀요미 땅게. 우리 내가 바로 우구님이 고마워요. 간편하게 딱 싸. 와 너무 부드러워요. 떡 때문에 쫀득쫀득하면서 고기가 또 야들야들해가지고 와 장난 아니에요. 아 메뉴 잘못 썼어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나도 매운 거. 매운 거는 또 여기 백김치 먹어야겠죠. 오늘 머리 이뻐요. 정말 맛있다. 한번 오랜만에 또 해보고 왔어요. 족발 윤기가 봐보세요. 우리 피어피형님이 1다기 기용이 고맙습니다. 윤기 살죠 여기. 여기가 족발로 유명하더라고요. 나 새우가 좋더라고. 새우젓 아니 새우젓이 아니 여기 새우젓이구나. 와, 와 백김치 진짜 시원하다. 아 아몬드 봉봉이님 반가워요. 순대 반가워요 봉봉이님. 매운 보쌈이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약간 매콤한 정도인 것 같아요. 살짝 매콤한 정도. 비비 안 마르고 조명이 좀 세요. 여기 있으면 좀 꼬매져 보여요. 입에서 녹아오고 있네. 조명이 세서 그래요. 떡쌈 먹어봐라. 와 떡쌈? 아 유튜브 인기 짱이에요 요새? 그래요? 와 너무 맛있네. 족발은 흰밥에다 딱 싸서 무채 딱 올려서. 오늘 가격은 진짜 비싼거 아 우리 알게사원님 100점을 아이고 땅게 억수로 좋네. 그냥 고맙습니다. 매운보쌈에 떡쌈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대로 먹어야지. 떡살이 맛있어. 응? 쫀득쫀득하잖아, 완전. 와. 왜?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씹는 식감 있잖아요. 쫄깃쫄깃해요. 이게 쫄깃쫄깃하다 해야 되나? 우리 뽀잉뽀잉님이랑 우리 정아리님 1다기 고맙습니다. 여기가 겁나 좋다니까? 탄력 있어요. 쫄깃쫄깃이 아니라 탄력 있어요. 막 면발이 막 튀겨나가듯이. 진짜 맛있네. 여기가. 아 놀랬네. 내가 먹은 것 중에 베스트 안에 드는데. 매일 좀 유명하다.
아, 제가 쫀득쫀득 단어를 좀 많이 쓰죠. 단어를 아는 게 많이 없네요. 이번엔 두 가지 싸먹을게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요? 제 먹는 걸로 그래. 먹어야 돼요. 밥은 먹다가 부족하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샐러드는 이렇게 신가 원래? 어, 살짝 여기 시게 만들어. 샐러드가 좀 시네. 뭔가 와, 샐러드는 좀 맛없다 얘. 나도 샐러드. 와, 진짜 원하면 좋아 이러는데. 와, 매운 짬에 해가지고. 아, 이거 뿌려서. 아, 쌈장인 줄 알았어. 아. 야, 처음 드십니까? 아, 우리 불발 맛없다 했네, 여러분들. 야, 원할머니 처음 먹는 티 내지 말자. 아, 맞네, 이거. 뿌려서만. 아, 요즘 샐러드 괜찮네. 우리 대표님이 10개 또 고마워요. 아, 여기 집 샐러드 괜찮네, 여기. 여기 딱 이렇게 싸서, 봐봐. 와, 괜찮네, 여기. 딱 싸서 이렇게. 하마터면 뭐 욕먹을 뻔했네. 아, 이거 뿌려서 먹는구나. 쌈장인 줄 알아가지고 아까 찍어 먹거리는데 이거 매운보쌈이 그렇게 확 맵진 않아. 여러분들 맵진 않고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만 살짝 매콤한 정도? 아, 옷이 이뻐요. 쌈을 좀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와, 잠깐 이랬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밥 올리고. 아, 면발 탱탱한 거 봐. 원래 한 쌈은 밥을 엄청 크게 넣는 거래. 아, 너무 크다 이거는. 아닌가? 좀 더? 한 쌈은 좀 크게 먹을래. 너무 큰가?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입에 들어가겠어? 모르겠어. 아, 옷이 이뻐요? 아, 오랜만에 좀 입었습니다. 아, 턱. 족발도 과연 떡쌈에 올릴까요? 한번 먹어봐야지. 딱 살짝 올려주고 하나 큰 거 살짝 붙여주고 살짝 붙여주고 이렇게 떡사 그럼 순대 한번 먹어드려요. 와, 순대가 뭐 맛있는 순대처럼 딱 생겼네. 오뎅탕이에요 이거. 오뎅탕. 일반 순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안에 들어간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순대가 맛있어. 요 분이 꼬다리가 맛있거든요. 꼬다리. 아, 흰밥에 싸먹어야겠다 이번에. 김치 딱 싸서 족발장 싸서 드려줄게요.
근데 족발집에서 순대도 팔던데요? 아, 이거 다 잠그니까 좀 그래요. 좀 풀게요. 와, 근데 떡쌈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떡을 한 3개 정도 찍고. 와, 요건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 안 찍고, 그냥. 저 순대 5,000원이에요. 아, 선크림이요? 근데 저는 금방 또 하얘지더라고요. 응? 장한철사님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족발 비계는 뭐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기획을. 야들야들 해갖고. 오돌뼈가 크네. 오돌뼈 하나 먹 되죠. 참, 치얼스, 치얼스, 여러분들. 좋아요, 네? 선풍기 좀 틀게요. 너무 좋아요. 아, 아쿠니 7개 감사드립니다. 연이 엄청 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원해. 아니 소주 아니죠 이거. 소주 무슨 소주입니까 이거. 무슨 소주 아닙니다. 무한의 없다 이게. 저 있어. 아 김치가 썼네. 그래. 아 형님 나 김치 찾고 있었다. 뭔가 허전하더라 이게. 뭐가 없나 했어? 와 김치지. 와 김치 많이 가져가. 그 형한테 김치가 다 몰려 있다. 야, 나도 있다. 와 김치지. 그러지. 응? 왜 안 먹나 했어 나는. 아 나 무채가 너무 좋아. 보쌈에 무말랭이 딱 해서 양파까지 딱 해줘요. 딱 해주고. 또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족발 벌써 많이 드세요, 진짜.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도둑. 쌈장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양파 장아찌 또 올려주어. 원래 왜 이렇게 끝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다 끝이 이게. 탄력이 너무 좋아. 와. 이거 근데 비가 좀 크네요, 여러분들. 와. 응? 고기 완전 두툼합니다. 이거 나는 뭐. 그 벌집 삼겹살인 줄 알았어. 너무 두꺼워가지고. 비계 매니아분도 많다, 그래도. 어, 그니까. 엄청 크잖아, 봐봐. 아니, 고기 자체가 두껍다니까? 봐봐.
와. 원래 원래 비계가 피부에 탄력이 좋대. 비계가 좋죠. 아, 여기 비계도 크구만, 이거도. 비계가. 좀 크네. 두께가. 와, 이거 한번 먹으려면 힘들구만. 탄력이 장난이네요, 근데. 오늘 메뉴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 50개. 아, 이거 있거든. 4583님의 50개를. 맞습니다. 50개 땅게. 고기는 사랑이죠. 맞죠? 리얼 사운드. 리얼 사운드요? 아, 오랜만에 뜯어볼까, 한번? 하, 이거 이러는데. 다리를 씹어야 돼, 원래. 어떤, 아, 떡쌈 너무 좋아. 나 떡쌈 진짜 먹고 싶어서. 원래 다른 데서 시켜 먹으려면 떡이 너무 땡겨서 원할머니에서 시켰어요. 떡쌈이 너무 땡겨서. 근데 그 다리 하나로 싸우겠다. 그것도 떡쌈 추가돼요. 이제 그런데 족발시키는 다리가 안 온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위가. 그 다음 다리 두 개 주겠대요. 그 다리 두 개 주더라고요. 아, 다리 세 개도 주더라고요. 되게 다리 세 개를. 그러니까 예전에 족발시켰는데 다리가 안 와가지고 더 다리가 안 오냐니까 다음에 시킬 때 달라 했거든요. 근데 세 개를 줘버리더라고 그때. 기즈. 햄버거 반가워요. 막구수가 메밀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발이 탄력이 너무 탄력이 너무 좋아요. 아, 살이 걸렸나? 살 안 걸리게끔 조심 드세요, 형님.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서 살이 걸리면은 안 돼. 큰일 난다. 오늘 같은 날에 복식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떡쌈을 김치 따로 그거 따로 먹어야겠어. 자, 그래서 양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양파 너무 좋던데, 이거. 와. 양파의 그 생, 그, 상큼함. 어. 양파 매워요? 저도 어릴 때 양파 못 먹었어요. 쌈은 따로 준비한 거냐고요?
순대 계속 먹고 있어 내가. 맛있어가지고. 순대 어 관심이 없어졌어. 순대쌈 해드려. 순대쌈. 마늘도 넣어서. 마늘도 딱 넣어서 이번에 마늘쌈으로 먹어야겠다. 또 뭐 넣을 거 없나? 쌈도 넣자. 순대 떡쌈 해드려요? 순대 떡쌈. 순대 초장에도 먹고 소음에도 먹고 호불호가 좀 갈려요.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손이 커요? 아 마늘 맵다. 근데 아랫지방은 초장을 많이 먹어요. 떡쌈까지 딱 해서 아니 가득. 어 이거 좀 크게 나와요? 제가 어? 너무 가까이 또 됐나봐요. 순대. 근데 순대 있다가 밥이랑 이렇게 드시면 있더라고. 어. 되게 올려가지고 떡 하나 넣어줄게요. 아까 순대 떡쌈 보고 싶다 했으니까 이러고 쌈장 좀 올리고. 와 촉발 진짜 튼튼하다. 와 야들야들해가지고. 이거 꿀조. 아니요 순대 5,000원 주고 시켰어요. 서비스는 이거. 우리 일개 사원님이 100개를 우리 성경님 방에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빠밤. 잘 먹을게요. 훨씬 갈 바나나랑 귤이 귤. 혹시 또 과일도 한번 먹어줘야지. 귤이랑 바나나. 아 나 근데 족발은 뭐 안 찍어 먹는 게 더 낫더라. 근데 이거 살짝만 찍어 먹어. 족발은 그냥 오리지널 그냥 먹는 맛이 그, 같아. 이거 야들한 야들한 그 비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어 좋다 사이다 맞지. 스프라이트 여러분.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여러분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대요. 안 좋은, 아니, 기름진 걸 많이 먹어도 야채로 많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저도 그래, 삼겹살 밖에서 먹을 때는 상추 많이 써서 먹어요. 오늘 왜 꾸미냐면요, 족발 부쌈 먹어서요. 약간 느낌 있게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고급 음식은 오늘 잘 안 꾸미는데. 너 고급찌개 오늘 진짜 제일 비싼 거거든 메뉴가. 네, 진짜요 진짜. 라스타 먹는 그날까지 이제 중간쯤이지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 중간이 중간. 소고기였으면 진짜 정장 입고 먹었습니다. 진짜 소고기 먹었어. 정장 입고 먹었죠. 네, 진짜 많이 참았어요. 저 많이 고급찌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 마코스 레벨 좀 더 맛있겠다. 겁나 맛있네 그거. 와 진짜 충격이. 과일을 좀 가져올 걸 그랬네 여러분들. 지금 가져와도 돼 이순하게. 아 과일을 갖고 올게 여러분들. 이거 먹기가 좀 힘드네. 몇 번 잘라서 먹어야지 싸 먹을 때 편하게 먹을 것 같아. 좀 불편하네. 왜요? 머리, 아, 와이파이, 이거. 내가 너무 났나? 이상하네. 와, 양이 얼른. 와, 이거 3개 시켰는데, 여러분들. 양이 많이 줄어들었네. 족발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거든. 엄청. 이런 거는 안 찍어 먹고 해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뒤에 시계는 좌우반전이에요. 아, 하나씩 다 먹자. 아깝다. 와, 내 진짜. 그 여기 족발이 맛있는데 편의점 족발이 맛있더라고. 그는 되게 많아가지고 편의점 족발도 되게 잘 먹잖아. 약간 편의점보다 약간 편한 느낌이야. 기다리면 이렇게 풀려져요 여러분들. 싹 올려줘요 이렇게. 아니 마코스 먹었나? 아 내 뭐 마코스 나 여기서 봤어. 나 여기 놔둔 것도 같은데 내 기억에서는. 네가 여기 풀라다가 이제 가위 가지러 갔댔잖아. 아 그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와. 콩나물 고무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영리 평가 감사해서 성경 하나 고마워요. 영리 고마워요.
여기 족발은 이렇게 먹기 편하게 좀 잘라줬어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이 족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참. 와, 안 보여. 얼마큼 남았냐? 와, 벌써 이만큼 남았어? 얼마 없어? 난 떡깨집게 찍을 때 맛있을 것 같아. 김치 만들어가지고. 야, 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나 진짜 안 먹었어. 나 이제 2점 먹었어. 족발. 아, 벌써. 너도 2점 먹었어? 응. 나도 이제 이거 먹으면 2점 된대. 이상하네. 누가 먹었지? 난 족발 많이 먹었어. 이상하네. 아, 밥이랑 먹어야 돼, 이제. 순대. 순대가 너무 잘 어울리네. 보쌈 많이 안 매워요.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 순대가 전혀 맵지 않아요. 양파도 다 빠졌구나. 아, 여러분이 다 드셨습니까? 아, 어쩐지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는데, 맞지? 아. 족발 다리 뜯었는데, 아까. 그냥 살구기 좋아하나, 족발? 응. 난 족발 살구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렇게. 난 비계 쪽이야, 원래. 나 비기파거든, 이제. 어. 와, 깻잎 있었대. 깻잎도 먹어야겠다. 고추, 마늘. 아, 고추 맵다. 매워? 어, 맵다 고추야. 저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고 운동했어요. 한 시간 정도? 밖에서? 나는 만약에 여자친구 사귀면 이 족발 다리 야무지게 먹었으면 좋겠어. 야무지게 먹는 여자가 좋거든. 그러니까 막 다리 좋다고 아이 부끄러워 그냥. 그냥 그것보다 야무지게 닦고 그냥 화해 느낌으로. 너 그러니까 못 살리고 있는 거야. 이거 살이 진짜 없더라, 여러분들.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게 채우려고 그런가, 이거?
아 이거는 그냥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아 강아지 건가 이거? 오늘 양파장 다 돼서 고기나 먹방 했으면 한 3일 뒤에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땅개새끼 할 때 족밥 부산 먹어줘야죠 여러분들. 보쌈 만드는 거 어렵나요? 왜? 야, 또 있었어? 응. 아, 껴먹고 있었다. 야, 또? 근데 신선도 없다. 응? 아, 나 떡이 왜 없나 했네. 와, 그만. 아 가성비에 좋아요. 한번 보쌈 해 먹어야겠네요. 아, 매운맛을 먹어요. 아. 운동을 안 하면은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진짜 많이 음식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요. 21일에 올라가. 내일 올라가. 내일. 대신 먹방 말고는 간단하게 먹어요, 여러분들. 매운보쌈 좀 짜다, 살짝. 먹으면서 살이 얘기하는가 도대체. 엄마 궁금하시겠어. 살이야. 응? 뛸 수도 있는 거고. 저 순대는 솔직히 알뽕 순대가 제일 좋아해요. 알뽕 순대 안이 되게 가득 차가지고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국밥 먹을 때 알뽕 순대 국밥 먹어요. 먹어. 맛있어. 사오님. 안 보여. 전부 한 10만 돼요. 화질을 다 맞췄어요. 막 비싼 장비를 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명이랑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좀 큰데, 이거도. 분침 돌아요? 저희도 근데 진짜 만약에 아 저희도 봐요 먹방을 몇 번씩 근데 저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시켜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 시켜 먹을까 안 되는데 지금 시간 늦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배달이 와 있어. 저 그랬어요. 아, 사이도 좋다. 내 사이다요. 내 스프라이트. 와, 이건 비기더리다. 이거. 와, 박상. 김치 있나? 와우, 족발. 와, 이거 잘 굽는다, 족발이. 족발 맛있는 집은 딱 맛있는 집, 딱 티가 나요, 맞죠? 맞아. 후식은 귤 사왔어요. 바나나 귤. 빵을 다음에 먹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말투가 특이해요? 우연족발이 맛있어요? 아, 얼누님이 행사하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고마워요. 매운도 가서 맵죠? 겁나 매워요. 진짜. 아,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매웠어. 말도 안 됐어, 진짜. 매운 정도가 말이 안 될 정도였어. 진짜 맛있네. 약간 젤리 같아요. 여기 족발은. 떡강아 잘 지내고 있어요. 떡강아지.
좀 짜요, 여기. 좀 짜서. 산낙지요? 산낙지 철이 언제지? 여름 아닌가? 봄? 가을? 봄 아니야? 겨울? 봄이 잡히나 그래? 아 지금 낙지 철이에요? 그럼 지금 싸요? 지금 싸요? 지금 가면 몇 백마리씩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산낙지를 근데 잘못 먹어, 개구리랑. 꾸뜨리꾸뜨리 해가지고 저는. 입에서 움직이는 건 잘못 먹겠더라고요. 일주일 먹었잖아, 언니. 근데 지금 먹기는 모르겠어요. 잘라서도? 잘라서 먹을 수 있지. 아, 통째로. 통째로 먹기는 좀 힘들지고요. 그러니까 잘라서 먹잖아. 잘라서? 되게 싫어요, 저. 되게 그때 막 빵. 몇 마리 있지? 야, 15마리 있나? 15마리 정도 있을 거야. 되게 15마리 먹었고, 그때. 되게 진짜 좋아요. 겁나 좋아요, 진짜. 보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뭐야?